MC몽이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장문의 글로 수상을 하러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라고 고민글을 올렸는데 여기에 댓글을 단 팬에게 비아냥거리듯 반응하는 댓글을 달아 여전히 대중들에게 실망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갱생하지 못하는 MC몽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5일 MC몽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서 상을 준다는데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로 고민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날 MC몽이 언급한 시상식은 제9회 가온차트 뮤직 어워드이며 2020년 1월 8일에 열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병역기피 의혹으로 MC몽은 지난 2010년 MBC 출연을 끝으로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카메라 앞에 얼굴을 공식적으로 드러낸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MC몽의 고민글에 한 팬은 전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댓글을 달자 MC몽은 해당 댓글을 쓴 팬에게 비아냥거리듯이 안 튀세요? 라고 반응했습니다. 뒤이어 다른 팬들은 격하게 해당 글에 반응했는데 이에 댓글을 단 팬은 다시 한번 장문의 글을 썼는데 안티가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MC몽의 팬이었으며 지지하는 사람도 많지만 아직까지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도 많기에 좋은 앨범, 좋은 공연으로 활동을 해주었으면 하는 팬심에서 적은 그림을 정중하게 밝혔습니다. 해당 인스타그램에서의 설전은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 퍼져나가게 되고 이를 본 네티즌들은 저따구로 반응할 거면 왜 물어본 거냐, 바른말을 해줘도 부들거리네 등으로 팬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MC몽에게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재 MC몽은 스스로도 부끄러웠는지 인스타그램을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